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여쭤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은 US스탁의 이양현 교수, 또 장욱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수요일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한 미국 주식에 대한 부분 모두 속 시원하게 좀 해결해 드리는 Q&A 잠시 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그 미주미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을 통해서는 구글 폼을 통해서 받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채널 K 플레이어 창이나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시간으로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대다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뉴욕 시장은 어제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또 세상 최고까지요? 네, 맞습니다. 네. 11월 마지막 날은 약간 쉬어가면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요? 조금 쉬어가는. 그렇죠. 소강 상태. 네, 어제는 이제 차익 실현이라고 표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다시 12월이니까 세상이 열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달려보자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S&P 500과 나스닥은 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각각 26번째, 47번째 사상 최고입니다. 올해 들어서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네.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는 백신에 대한 긍정적 조치 계속 나왔죠. 거기다가 이제 추가 부양책은 아직 합의는 최종 안 됐는데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처음 제대로 만났어요. 그러면서 완벽한 건 아닌데 한 9천억 달러 급한 것부터 빨리 해결하자. 급한 부분부터 하자. 네, 9천억 달러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쉽게 해서 중소 사업하는 분들한테 월급 주고 이런 것들이 PPP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 그것부터 해갖고 좀 주자. 그래서 거의 되는 분위기였는데 그걸로 시장 끝났는데 또 맥코웰이라고 공화당의 상원의 원내대표님이 계세요. 네. 그분이 또 약간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좀 제지를 했군요. 네, 그래서 물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네. 되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당초 얘기했던 3조 2조가 아니라 일부만 하는 거니까 하실 것 같은데 시간차는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달러가 좀 약세를 계속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값이 오늘 모처럼 1,800달러 회복했는데 그 전까지 또 4, 5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반등했죠. 유가가 좀 떨어진 것만 잠깐 말씀드리면 네. 유가가 좀 떨어졌는데 그동안에 올해 들어서 이제 유가도 재미없고 그래갖고 한 8% 9% 감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감산해야 되겠거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페크에서 회담이 일단은 연기가 됐어요. 네. 그러면서 약간 유가가 좀 오늘 내린 것 정도가 시장에 큰 틀에서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어저께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았는데 시장을 좀 끌어올릴 만한 이슈가 있었다면 이제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어쨌든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규모에 대해서보다는 다시 이제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재개됐다라는 부분에 시장을 좀 기대를 했는데 앞서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자세한 내막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섹터별로 보면 오늘 보면 그 말씀드렸던 에너지 섹터가 네. 조금 상대적으로 좀 쉬었고요. 산업재가 좀 내려왔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모처럼 기술주가 어제 이어서 올랐습니다. 기술주를 저희 이 시간에서 출연했을 때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기술주의 반격이다. 네. 그러면서 거기에 선봉에 애플 형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기억하시겠지만 앞으로 1년 안에 스마트폰을 바꾸겠다는 사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중국은 무려 78% 사람들이 새로운 스마트폰을 바꾸겠다. 네. 이거는 애플, 구글, 삼성 상관없습니다. 사겠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5년 내 최고치 56%가 바꾸겠다 얘기하면서 애플이 환경이 좋다는 얘기를 하면서 애플이 한 2% 올라갔는데요. 오늘도 3%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끌고 갔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또 최대 기업은 역시 우리 또 구글 형님이거든요. 네. 구글과 페이스북인데요. 구글이 오늘 또 사상 최고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 빅5 중에서는 그나마 지금 제일 시장을 살아있는 건데 역시 5명 중에 사상 최고가를 먼저 앞에. 그러니까 돌격대가 앞으로 나간 거죠, 지금. 애플이 끌고 구글이 지금 대포를 날리면서 구글이 딱 사상 최고가를 찍은 것이 오늘 전체적인 섹터별 흐름이 되겠고요. 부양책 얘기 잠깐 말씀드리면 앞서 네. 말씀드렸다시피 9천억 달러 규모인데요. 이 자세한 것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핵심 뭐냐면 네. 결국은 급여를 제공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우리를 보면 보조금을 주는 건데 빨리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합의될 듯 했는데 우리 또 지금 아직 조금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압박이 계속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제롬 파월도 그런 얘기하고 있고 오늘 그 문우신 장관이랑 의회 같이 청문회에 대해서 이거 아직 변동성이 많다, 위험하다, 아직 뭐 해야 된다, 불확실성 크다 얘기하고 있고 옐런 의장, 이제 전 의장이죠. 옐런 의장이 이제
이제 차기 재무장관으로 이제 전제 지명 공식 지명 됐잖아요. 네. 적극적인 정부 개입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는 넘쳐나는데 아직까지 액션에 아직 안 나오는 것이 아직까지 현실이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멀지 않아서 뭐 1단계, 2단계 걸칠지 모르겠지만 멀지 않아 이런 것들은 좀 어떤 의견은 나올 것 같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가운데에 있어서 지난 여름에 로버트 슐러 그 노벨 경제학자 수상한 그 네네. 교수가 코로나 공포에 대해서 굉장히 또 우려감 표현했는데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는 시장을 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분은 네. 사실 그 워낙 이제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만 사다팔라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은 아닙니다. 네네. 아마 우리나라도 며칠 전에 온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노벨 경제학자고 이분은 이제 각종 그런 소위 케이프라는 그 케이프 지수란 거 지금 보여드린 것들이 네. 이건데요. S&P500을 우리가 기존 12달이나 향후 12달의 이익을 땡겨서 쓰는 그런 PR이 있는데 한 해만 갖고 하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과거 걸 같이 봐야 된다 하면서 그 경기를 조정한 것인데 이게 과거 10년치 이익을 갖고 PE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33배인데 33배 수준인데 이게 보면 이 수준이 언제 이후에 최고냐면 요 가운데 피크 올라갔던 거가 이게 워낙 긴 그래프라서 그렇죠. 닷컴 버블 때입니다. 닷컴 버블 때 이후 다시 이게 33배 갔다는 건데 네. 많은 분들이 이 그림을 갖고 왜냐하면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치시면 바로 나오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케이프 S&P 500 P 그 케이프 P2 치면 빡 나옵니다. 이게 슐러 인덱스 하면 바로 그려집니다. 이 그림 네. 누구나 그려집니다. 이거 보면 아 이게 지금 닷컴 버블의 최고치라고 갈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교수님께서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저금리 상황을 봐야 된다. 초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채권의 매력이 커질 텐데 지금 채권의 매력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채권의 매력을 워낙 떨어져 있고 금리가 낮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주식의 매력이 높다. 그런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네.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가운데 어제 이제 종목 특징적인 거 하나 보자면 구글의 주가가 A주, C주 모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제가 이 교수님께 구글이 돈을 벌려고 굉장히 혈안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광고를 모두 네. 다 실겠다라고 네. 한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구글의 사상 최고가는 어떻게 좀 의미를 부여해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총액 큰 것 중에서 이제 먼저 가는 친구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도주가 나오는데 지금 나도 한번 주도주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보여줬다는데 어떤 시장 측면에서 의미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른쪽 그림부터 보여드리면 이게 뭐냐면 제목이 있잖아요. 디지털 퍼스트라는 얘기죠. 네. 이게 뭐냐면 디지털이 우선이 되는 세상이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주요 매체 있지 않습니까? TV, 라디오, 그리고 매거진, 뉴스, 신문, 그 디지털까지 해서의 광고 시장인데 광고 시장 자체는 올해는 전체적으로 쉬었어요. 전체적으로 광고 시장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사업이 안 되니까 광고할 여력이 없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좀 줄었지만 내년에 이제 내년에는요. 올해 부진을 이어서 작년 수준 이상 올라가는 그림이 큰 그림이 되겠고요. 중요한 건 다 줄어들었는데 유일하게 디지털은 작년 대비 올해도 늘었고 올해가 예를 들어서 올해가 1,100억 달러가 됩니다. 1,100억 달러. 네. 내년에는 1,300억 달러 시장이 되면서 내년에 또 20%. 올해도 한 15%, 내년에 또 20%. 그만큼 압도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디지털 광고 시장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요즘 특정 신문들 있잖아요. 우리 오프라인 신문에 보세요? 저는 안 보죠. 부모님 보세요? 집에서 구독하세요? 안 본 지 3년 됐습니다. 네. 저는 일 때문에라도 보긴 보죠. 네. 방송에서 새벽에 나와서 보지만 저희 방송국은 신문이 약간 과장하면 이렇게 쌓입니다. 아침에. 그렇죠. 엄청 많죠. 이렇게 쌓이고 물론 대표님실에도 이렇게 쌓이고 이러죠. 근데 저 이렇게 쌓이는데 그 다음날 가면 그대로 있어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다 아는데 누가 광고를 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TV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즘 TV 보는 시간보다 웬만한 분들 유튜브로 보는 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런데다가 여태까지 구글이 약간 비난받았던 것은 실적에 대해서 폐쇄성이 있습니다. 큰 그림만 얘기해주고 자세한 항목별 얘기는 안 했는데 이번에 중대한 발표를 했어요. 지난번 실적 발표하면서 10월달 발표하면서 11월이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하세요. 앞으로 다음 달, 다음 분기부터는 구글 실적을, 그 유튜브 실적을 쪼개서까지 자세히 발표해 주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강조했는데 유튜브 매출이 늘어났는데 네. 또 일부에서는 지금 유튜브 모든 광고에 영상에 광고 붙이겠다는 얘기도 했고 그렇죠. 지금 이 유튜브 시장 포함해서 왼쪽 그림은 그 광고 시장에서 누가 1등을 먹느냐는 거죠. 구글이 정확히 30% 먹고 있고요. 네. 페이스북이 한 23%, 아마존도 커지고 있죠. 아마존 10%,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그 다음에 나올 것들이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고 저희가 이제 혹시 안 보신 분은
지금이라도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 월요일 날이었네요, 본부장님. 월요일 날 저희가 월요일 날 사이버 먼데이에서 네, 주목할 네. 만한 주식들 얘기하고 네. 얘기해드렸지만 내년에는 여기 플러스 뭘 보셔야 되냐면 얘기하셨던 핀터레스트 그리고 스냅 네. 이게 제가 봤을 때 주목할 주식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광고나 이커머스를 붙인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네.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면 구글이 왜 올라가는지 그만큼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그쵸. 유튜브를 통해서 채팅 참여하시고 네, 그리고 임영웅님 보시고 여기다 오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다 이런 거. 이 시장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구글까지 말씀드렸고요. 네. 하나만 더 좀 흥미로운 거 있어서 네. 말씀드리면 테슬라 얘기 안 하면 또 심심하잖아요. 테슬라의 목표 주가 사실 뭐 800불은 뭐 별로 큰 뉴스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왜냐면 1000불까지 나왔으니까. 아, 1000불 있는데 네. 1000불 있고 뭐 2000불 다 있는데 네네. 중요한 거는 이 부스토 인베스먼트의 에멧 페포스란 분인데 이분은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출처는 베론즈에서 기사를 제가 그대로 지금 인용해 드린 거고 이분은 증권사 사람이 아니라 운영자, 운영 그래서 바이사이드에 있는 사람들만이 운영하는 그 사이 커뮤니티에서 네. 갖고 온 기사인데요. 쉽게 해서 이겁니다. 지금 가격 588달러 이럴 텐데 800달러까지 내년에 1월, 2월에 갈 수 있는 확률이 20% 이 사람 얘기입니다. 내년이네요. 내년 초에요. 그리고 20% 그리고 700달러 정도까지 가는 게 10%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 10년째 테슬라 주주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테슬라의 뭐 약간 저랑 비슷한데 일론 머스크 하는 모든 인터뷰나 이런 거 웬만한 거 다 봤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에 대해서 비판했던 사람은 딱 두 가지에 몰려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일론 머스크는 사기꾼이다. 테슬라는 앞으로 수많은 경쟁자에 나올 것이다 얘기했는데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봤는데 네.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 진라 일론 머스크 똑똑한 사람이고 네. 테슬라는 대단한 기업이다.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딱 이거죠. 주요한 이번에 C21일자로 1억 이산한 계산은 1억 2천만 주를 사야 되는데 네. 인덱스 펀드가 저는 한 1억 5천만 주 정도로 계산했는데 여튼 1억 2천만 주 대간 1억 5천만 주를 사야 되는데 네. 금액으로 보면 지금은 700억 달러 정도 나옵니다. 이걸 사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쪼여서라도 올라간다는 표현하는 겁니다. 스퀴즈라는 영어를 표현하는데요. 네. 스퀴즈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런 것들은 단기적인 얘기고 장기적으로는 자기는 팔 마음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제시한 가격이 800달러라는 얘기했다는 것도 있으니까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800달러도 사실 뭐 내년이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600달러를 얼마 전에 네. 넘겨섰었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이게 뭐 1000달러가 언제 갈지 800달러 언제 갈지에 대한 궁금증 있으셨던 분들은 또 이 이야기가 굉장히 반가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이제 실적 발표 내용 중에서 세일즈포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어닝 서프라이즈 네, 어닝 서프라이즈 했고 가이던스 같은 건 약간 좀 먼저 보수력 얘기하는데 네. 오늘 이제 시간에서 또 한 1% 2% 하다가 또 시간에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상했던 대로 슬랙을 인수를 결정된 걸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수 가격을 277억 달러를 얘기했는데 업계에서는 170억, 180억 정도 안 얘기하느냐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높게 나왔네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오? 이렇게 비싸게? 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주가가 떨어진 거다. 네. 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 지금부터 뇌피셜인데요. 뇌피셜이고 이건 뭐 저의 기본적인 미국 주식에 대한 판단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수합병 우리가 보기엔 분명히 비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주가 네. 떨어지고 조금 더 조정 보일 수 있겠지만 미국 기업의 특징은 인수합병의 역사고요. 미국 기업의 가격 정하는 것은 물론 이 사람의 이 사람의 베니어프인가로 죠 마크 베니어프라고 있고 이 사람은 말씀드렸다시피 스티브 잡스 밑에서 인턴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창업을 어디서 했냐면 하와이에서 오두막에서 창업했던 오두막이요? 제가 쓸데없는 디테일 차고보다는 오두막이 조금 쓸데없는 디테일이 있잖아요 제가요. 네. 그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이 미국 기업의 그런 대주주나 경영진의 그 가격이나 의사결정은 주주를 위한 최선의 판단에 한 나온 가격이거든요. 277억 달러가?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게 믿지 않는 거 아니다 그러면 파는 거고 이게 그게 최선을 다하는 가격이다 생각하면 사는 거죠. 네. 그걸 제가 말씀드리면 요즘 최근 이슈가 이것 때 인수 합병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던 거가 대표적인 것이 AMD입니다. AMD가 자일랭스 얘기 나면서 네. 3개월 쉬었는데 어저께 사상 최고 훅 갔죠. 엔비디아가 요즘 쉬고 있는 건 ARM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때보다 말씀드리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보고 있고 만약 그렇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지금 이렇게 세일즈포스가 주가가 살짝 조정을 보인 거는 단기적으로는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구간이네요. 전 장기적으로 그
선 마크 베니오프라는 사람을 네. 좋아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 전 딱 그거 중요하다고 있어 저는. 네. 일론 머스크를 좋아했듯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만 Salesforce.com의 그 1년 매출이 89억 달러니까 네. 한 3년치를 네, 3년치를 쏟아 부어야 되는 네. 거. 그게 약간 부담스러워서 아마 장에서 빠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3년치를 네. 쏟아 부은 만큼의 뭔가의 네. 시너지를 네. 엄청나게 기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 운영도 뭐 우리가 한두 달, 1, 2년 하고 말 거 아니기 때문에 세즈포스닷컴 관련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에 따른 시너지가 얼마나 발휘가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대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해 봤고요. 이번에는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다리시는 Q&A 진행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실시간으로도 받고 있지만 교수님 미리 네네.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종종 갈수록 많이 늘어나서 네. 오늘은 50여 분이 이거 신청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다를 못 해드리고 네. 중요한 거 좀 관심 있을 만한 거 했는데요. 네. 저희가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저희가 미주미 프리미엄 회원님들한테 그 문자를 드리면 이거 저 미주화 하기 위해 여기 가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서비스예요. 네.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MTS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해지도 가능한데 웬만하면 해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좋은 서비스니까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문자로 매일 보내드리는데 네. 거기에 구글 폼 링크를 보내드리면 이걸 통해서 저희가 받으면 저희가 미리 사전 절문을 해오고 혹시 참여 못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런 창에서 수요일마다 라이브로 저희가 질문하는 걸 답을 드리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나왔는데 본부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질문은 팰런티어. 요즘에 사실 개별 종목 중에서 팰런티어가 언급이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어떤 전망, 팰런티어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신지 소프트웨어계 애플이 될 수 있을까요? 소프트웨어계 애플이 되는지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팰런티어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그쵸. 있고요. 팰런티어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상장 자체 가격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됐다면 예, 그러니까, 너무 낮다? 예, 그렇죠. 10달러는 좀 낮은 것 같고요. 네. 한 20달러 정도 시작했어야 되는데 하여간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이 국방부하고 많이 계약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그게 아니고 코로나 백신까지 관련해서 일단 사업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소프트웨어 애플은 아니지만 애플 비슷하게는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 좋아하는 기업이니까 네. 이건 꼭 장기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팰런티어. 저도 좀, 네. 네. 저도 좀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팰런티어에 대해서 한 2년 전에 한번 잠깐 본 적이 있고요. 네. 최근에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번에 상장할 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한 3주 전부터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주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왜냐하면 팰런티어가 소프트웨어 애플 제가 답은 probably yes죠. 언젠가 가능하겠죠. 네. 안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만큼 불확실성이 많다. 어떤 분들은 애플이면 다행인데 어떤 분은 이제 테슬라를 얘기하시고 얘기하는데 늘 말씀드린 제2의 뭐, 제3의 뭐 이런 거는 전 성공한 줄 못 봤어요. 그래서 팔란티어는 그냥 팔란티어 자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딱 아까 본문에 말씀하신 걸 전에 제가 인용해드리면 팔란티어가 2013년인가 5년에 처음에 생겼을 겁니다. 그럼 첫 투자자가 있어야 되고 고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흥미롭습니다. 첫 투자자이자 보드 멤버 있죠. 투자자이자 이사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누구죠? CIA랑 CIA요. CIA요? 네, CIA랑 국방부가 거기 멤버로 들어갔고요. 제일 처음에 투자, 그러니까 투자자이자 고객이 CIA입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그 나라 관변단체 네. 매출이 60%가 넘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의약계나 그리고 보잉 이런 것도 들어가고 에어버스 이런 거 들어가거든요. 이것들이 넓혀가는데 이 회사의 최대 단점은 정부 비중 너무 큰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 하는 상당히 많은 일은 잘 몰라요. 그리고 이 회사는 개인들이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개인들이 고객이 아니고 네. 기업들이 이제 플랫폼을 많이 쓰라고 여기 딱 보시면 이렇게 질문하실 맞죠? 맞는데 그보다는 팰런티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딱 어떤 회사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팰런티어는 장기적으로는 아주 좋을 수 있는데 네. 변동성은 애플 대량하게 되겠지만 되기까지는 10년, 20년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본부장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면 10종목, 20종목 중에 한 종목 정도 사는 거지 이거를 목숨 건다 그러면 변동성 엄청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상장 후로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오르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장에서 33달러를 넘어서면 또 최고가를 기록했다가 지금 25달러 수준의 주가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좀 빠졌네요. 어제 5% 정도 빠졌습니다. 한번 빠지면 5%, 올라가면 15%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네. 뭐 24%도 하루에 오른 적도 그러니까. 있었는데요. 뭐. 네. 자, 이 다음에 이 다음 질문은 뭐 매번 저희가 Q&A 할 때마다 다루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게요.
테슬라는 질문이 그냥 예 그냥 답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얼마나 오를까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오를까 네. 물어보시면 본인 생각한 마음을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그 의미가 없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웨드부스의 데나이브스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그러니까 셀 사이드의 증권사에 제일 좋게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3년째 엄청 좋게 얘기하지만 투자기는 중립입니다. 어 왜요? 그런 거죠. 중립이라고 써 있지만 그 사람은 상당히 좋아하는 걸 알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디 가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주가가 목표 주가가 있다는 것만까지만 말씀드리겠고요. 테슬라는 얼마나 오를까요는 진짜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뭐 이런 얘기죠.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내 부인이라는 건 얼마나 평생 사랑할까? 그 얘기랑 똑같습니다. 심하게 말씀드립니다. 맹세할 수 없으세요? 아니, 그런, 저는 엄청 좋아하지만 보통 분들은 그런 거죠. 그거 한번 보셔야 되겠고요. 저평가에 대한 기업을 추천해 주세요. 말씀드려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네. 심볼을 불러드리겠습니다. VLUE를 사십니다. 밸류요. VLUE. 예. 네. VLUE가 ETF인데요. 네.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저평가된 기업들은 리스트가 ETF가 다 있고요. 네. 거기에서 보시면 몇 번이죠? 그 3095인가요? 3095. 3095의 글로벌 영문 들어와서 VLUE 들어가시면 거기 포함된 종목들이 쫙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만 존슨앤존슨부터 네. 쫙 나올 거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맞다. 네. 대표적인 저평가된 기업은 일단 금융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금융주가 PER이 뭐 10배 미만 나오니까 네. 그렇지만 워낙 싫어하셔가지고 금융주를 안 하시는데 금융주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여기서 하나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XLF라고 하는 금융주 ETF도 좋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테슬라 그리고 저평가된 기업에 대해서 잠시 코멘트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제 이제 니콜라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니콜라와 GM과의 이별이라도 표현을 하셨네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뭐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거지만 이들의 만남과 헤어짐은 굉장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네. 지금 어제 시장에서도 14%, 그 전 거래일에도 26% 니콜라의 하락세, 4거래일째 주가가 지금 30달러 선에서 17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 니콜라 주주분들 니콜라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이제 CNBC 그 보도한 게 두 번 정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마크 러셀 현재 CEO가 사실은 그때마다 물어보거든요. GM과 이걸 하는 거냐 물어봤을 때 그 러셀 CEO가 한 번도 할 겁니다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애매했겠죠. 예, 그러니까 뭐 할 듯 말 듯한 멘트를 하면서 굉장히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중간중간에 제가 그때마다 뭘 느꼈냐면 아 이건 솔직히 안 되겠다. 왜냐하면 된다고 그러면 하겠죠. 근데 한 번도 얘기한 적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대한민국에 워낙 많은 분들이 주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일단 못 빠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GM과 이별이 된다고 그러면 현재 니콜라가 매출이 제로 아닙니까? 매출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상당 시간 동안은 약간 좀 바닥을 헤맬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보기에 늘 얘기했지만 그 이미 벌어진 일 있지 않습니까? 그 공모도 보고서 거기에 대한 내용 약간 보도가 안 되면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애플은 요새 재미가 없다고 말씀하는데 애플은 재미가 좋으니까 가져가시면 좋을 것 이분은 같습니다. 이분은 보니까 네. 니콜라 애플 이 니콜라를 또 가지고 계시거나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애플이 재미없다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단기 성향의 투자자 단기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애플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니까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니콜라만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이렇게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어떨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니콜라 우리 많은 또 한국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하나라서 이걸 또 어떻게 또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다음 말씀드리면 니콜라 이런 것들이 보면 워낙 지분이 11% 하겠다 그랬는데 그걸 한 거고 이제 앞으로 연료전지 사업만 같이 해보자 뭐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이게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니콜라가 됐건 앞서 그 팔란티어가 됐건 사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저는 팔란티어도 좋아하고 버진 갤럭티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기업들 떠나서 그 CEO나 창업자를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네네. 리차드 브랜슨 같은 건 제가 미쳐있죠 또.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건데 저는 니콜라 이 사람은 제가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제가 그 처음부터 이런 이슈가 될 때부터 말씀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 전기차가 됐건 수소차가 됐건 수많은 사람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약간 수소차는 레벨에 다르지만 특히 전기차는 수많은 사람이 만들 수가 있어요. 저도 돈만 많으면 제가 전기차 만들겠다고 2학년 전기차 만들 때 얼마인데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돈 앵커니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 정도로 별게 아닙니다. 배터리만 전기차가 있으면 되니까요. 배터리만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소프트웨어. 테슬라가 움직이는 건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운영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쵸. 거거든요. 그거 아닌 것들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자동차에 그런 네. 그런 전기차나 이런 것, 그 메이커에 집중하시면 답이 안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경쟁력에 대해서도 이제 항상 질문이 다른 전기차들이 많이 개발되면 그 경쟁력이 잃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답으로 소프트웨어 쪽을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뭐 자율주행 시스템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하는데 이 금액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그것을 경쟁력으로 해서 매출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같은 전기차라도 어떠한 경쟁력이 있는지를 좀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요. 내년 상반기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년 초에 있어서의 미국 시장의 전략을 물어오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내년 상반기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강의드렸지만 내년 주식시장 상당히 좋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내년에 올해보다 이익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도 이익의 절대치가 아주 적극적인 건 보면 2019년 이익을 넘습니다. 아주 좋게 보는 데는 주당 200달러까지 얘기하는데 그거 약간 심한 것 같고요. 네. 최소한 주당 175달러 정도 나오면 작년보다 좋아지는 거거든요. 내년 주시장은 지금도 분명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엔비디아는 본부장님 말씀해주세요. 엔비디아는 우리 본부장님의 최애 종목이잖아요. 네, 게임 산업과 뭐 데이터 센터 네. 산업을 보게 되면 좋을 수밖에 없는 기업인데 이번에 인수하고 있는 ARM에 대한 부분만 잘 해결이 된다 그러면 어디서였죠? 보고서가 나왔는데 1조 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주가 3배까지 올라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저는 굳건히 믿고 있고요. 네. 엔비디아 주식은 그냥 가져가는 주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미는 아시겠지만 세계 최대의 그 GPS 회사인데 네. 요즘에 올라가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미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이게 네, 웨어러블 기기까지 진출해갖고요. 이게 딱 달고 뛰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 다각화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전망 좋다라고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가면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다 스마트폰으로 다 요즘 네. 대비하고 예전에는 이제 5인치짜리 뭐 아이나비 네. 아이나비 세대였는데요. 미국은 딱 두 회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민이에요. 예, 가민이요. 가민 그냥 그 다 쓰실 거 아니에요. 구글 맵 안 쓰고요. 구글 맵. 그러니까 이제 구글 맵은 많이 쓰는데 기존에 이제 코스트코에 가면 가민 네. 엄청 팝니다. 네. 아, 맞아요. 근데 거기다가 요즘은 그거 갖고 잘 안 되니까 말씀하시는 워치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하시려면 솔직히 가민은 매력이 없어요. 그것까지만 본다면 무조건 애플워치나 삼성 갤럭시 M 다 하는데 그거 왜 사겠습니까? 그건 의미가 없고요. 그쵸. 그게 아니라 가민의 앞으로의 위력은 어디서 나냐면 우주 항공에서 나옵니다. 우주 항공이요? 이 시리즈들이 전부 다 위치 GPS인 것이 우주항공에서부터 뿌려주는 거잖아요. 우주항공 방위산업의 키가 중요한 게 가민입니다. 가민. 예. 그래서 전 내년에 좋아질 거라 보기 때문에 네. 가민 자체는 제가 모르겠으나 내년에 방위산업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이분은 ETF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 분이에요. 보니까 지금 뭐 일단 종목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가지고 있는데 요거 기술주 한 50%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ARKK, ESPO 합해서 한 30% 그리고 NK, BRK, B주를 합해서 1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나머지 10% 비중을 이건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는데 예. 이분은 자랑하시는 겁니다. 이분은 지금 갖고 계시는 게 그냥 다 사상체육과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익이 엄청 좋은데 여기에 이제 10%를 뭘로 더 채울까요? 딱 알고 있습니다. 네. 이분은 ETF를 하시니까요. 네. 이분이 또 없는 게 바깥의 회사가 없어요. 미국 바깥의 회사. 그게 없거든요. 한국 주식을 갖고 계실 거면 한국 주식 더 이상 사실 필요 없겠고요. 나머지 10%는 EEM을 사십시오. 신흥국 투자 관련해서 네. 신흥국의 ETF를 그걸 사십니다. EEM. 네, 그걸 하시면 제가 웬만하면 제가 이런 자리에서 추천 종목 안 하는데 이거는 ETF이기 때문에 신흥국 투자 네, 네. 왜냐면 잘못하면 다 네. 걸리거든요. 예. 네. 일단 네. 축하드립니다. 지금 뭐 다 이분은 지금 박수 받으시는 사상 최고 행진하고 계십니다. 예. 기분 좋으신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의 10%는 신흥국 쪽에 있어서의 포트 비중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 드렸으니까요. 관련해서 고민 충분히 하시고 투자 임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에 상장한 중국 자동차 주식이 더 할까요라고 말했는데 어떤 자동차 주식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뭐 니오 이런 건 아닐 네, 것 같고 그다음에 엑스펑 뭐 샤오펑이죠. 샤오펑. 네, 그런 건데 사실은 이제 이게 왜 빠지냐면 테슬라가 잘 가지만 니콜라 같은 게 밀리면서 네, 실적이 예, 실적이 약간 안 되는 기업들이 빠지는 건데요. 지금 300% 200%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이거 자랑하시는 거예요. 이거 자랑하시는 건데 오늘 분위기가 이상한데 오늘 다 자랑 약간 네포트 지금 좀 빵빵하다 네. 이런 플렉스하는 방송 같은데 이거 뭔가 네, 제가 보기에 실적 대비 너무 많이 올라온 건 네.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또 니오 엑스폰 똑같은 거 보유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매도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 네. 궁금하신 아무도 모르지만 것 같은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네. 저는
니오 잠깐 말씀드린 오늘 니오는 많이 떨어졌어요. 네. 10몇 퍼센트 떨어졌는데 그것만 잠깐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니오는 오늘 실적 다 좋게 발표했고요.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그동안에 자기가 분석이 틀렸다면서 놀라지 마십시오. 7달러에 매도 의견을 했던 거를 갑자기 한 번에 52달러인가 55달러 올려놨어요. 오. 매도에서 중립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이유가 전 안 가봤지만 모르죠. 근데 미국 만화들이 요즘 동네마다 그러니까 동네에 약간 컨트리 사이드 가더라도 충전소를 막 짓고 있었는데 중국은 약간 벗어남이 없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도시권 네. 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선 빈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예전에 테슬라 등으로 했는데 배터리 교체하는 사업을 하겠다 했어요. 5분 빨리 교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5분 만에 교체해 준다. 예전에 서킷에서 이렇게 네, 딱 그겁니다. 해주는 것처럼 한 걸 포함해서 네. 얘네들이 골드만삭스 얘기는 I'm sorry 했어요. 자기가 그동안 너무 저평가돼서 잘못 봤다. 그래서 55달러로 중립 물결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떨어진 이유는 네. 그것이 아니라 이번에 5천 대 정도가 이번에 출하가 됐을 겁니다. 지난달에. 그런데 워낙에 이제 이번 4분기에 합해서 17,000, 18,000 정도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목표 못 맞췄기 때문에 약간 떨어졌는데 못 그, 만들어서 그런 거죠? 모르죠. 어찌됐건 네. 그 출하가 덜 됐다는 네. 겁니다. 그 자기네 계획 때보다. 약간 그래. 테슬라스럽네요. 그런데 제가 드릴 수 말씀은 중국에 제가 니온 엑스펑은 거 샤오펑은 잘 모릅니다. 그 내가 분석한 건 없지만 네.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커질 겁니다. 전기차 시장으로 보면 가장 커질 만큼 커질 건데 회사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갖고 계시면 행복한 고민이고 다른 분들을 보시면 전 세계 전기차나 자율차에 관련된 ETF는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 정도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니오가 올해 1100% 넘게 올랐어요. 근데 한 10% 빠지는 건 뭐 그냥 장난 아니니까. 플렉스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플렉스 방송이네요. 아, 네. 정말 우리 시청자분 바쁠 때님께서 힐링 방송이라고 하는데 네. 미국 주식에서 뭐 사실 올해 뭐 미국뿐만이겠습니까? 한국 주식도 이제 잘 매수하면은 수익이 많이 났었던 종목들이 많았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은 내년에도 아무거나 이제 뭐 실적 좋다는 기대감 있다는 종목을 다 매수하면 이렇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조금 위험한 발상이실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기업에 대한 공부 또 시장에 대한 공부는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요. 모더나 매도 타이밍. 모더나도 많이 올랐으니까. 모더나 또 우리 교수님이 전문가시죠? 네, 그렇죠? 모더나는 저희가 네. 지난 초여름부터 이제 묻어놔야 할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만 끝낼까요? 그건 나중에 이제 기회 네. 보시면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 방송에서도 요즘 지상파나 케이블 뉴스에서도 그런 모더나 이런 백신 얘기 많이 그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딱 저희 방송에서 저희가 Q&A 하고 있지만 특정 기업의 매수 매도 타이밍 얘기하는 건 저희가 걸립니다 지금. 지금 보면 아르거스가 저희가 해드릴 수도 없고 여기 투자 의견을 어제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200달러를 제시를 했네요. 제 네. 목표 주가가 200달러 나온 거는 IB 쪽에서 처음인 것 같은데 2663 화면이죠. 네, 지금 주가가 네. 141달러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그동안 사실 기대감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하락한 거는 네. 뭐 당연한 수순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이제 실질적으로 사실 모더나가 지금까지는 기대감으로 올랐다면 이제 얼마나 많이 백신이 빠르게 상용화되고 그게 매출을 얼마나 찍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네, 그래서 2663 그런 거 화면 보시면서 네. 스스로 결정하실 수밖에 없다. 방송의 한계다. 네. 모더나에 대한 성장성을 우리 가지고 계신 분이 한번 관련해서 계속 뉴스를 지켜보세요.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모더나의 효능 그리고 더 많이 수출이 되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숫자로 찍히는 네. 것에 주가가 과연 얼마나 반응을 하는지 여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플렉스 방송인데 이분도 네. 모더나 돈 많이 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제 사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아예 어제 사신 분 아닌데 이렇게 질문하신 분. 어저께 사신 분은 네.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모더나하고 존슨앤존슨, 뭐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예, 화이자까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쵸. 제가 보기에는 뭐 예, 언제 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다.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네. 아마도 경쟁이 치열해지면 어쨌거나 경쟁 때문에 주가는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하나만큼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줌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줌이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 네, 그 하락의 원인을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줌은 이번에도 초깜짝 실적을 네. 했는데 다만 앞으로 한 두 분기 동안은 그동안의 매출 성장률까지 안 나올 거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빠지는 건데 어쩌면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이제는 그동안 초고속 성장을 했으니까 약간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겠죠. 그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장기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세상은
정상으로 완전한 회복은 없다라고 보시면 큰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분이 메르카도 리브레에 대해서 알고 싶다 얘기하시고요. 남미 아마존이라는데 미국에서도 서비스를 한다 얘기했는데요. 이건 서비스는 당연히 여기서도 메르카도 리브레에서 주문하실 수 있는 무조건 되는 건데 다만 거기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봤자 왜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아마존과 이베이가 있는데. 네. 그리고 이거 만든 사람 또 약간의 디테일이 있잖아요. 어떤 거? 아르헨티나 사람 둘이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 스탠퍼드 대학 이렇게 다니다가 이베이에서 다니다가 나와서 만든 친구예요. 이베이 출신이군요. 네. 그리고 이베이에서 결정해서 투자도 또 받았어요. 그래서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 그러니까 네. 아르헨티나이면서 중남미에서는 여기가 최고의 기업이다. 네. 이거 주가는 뭐. 사상 최고가네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쪽은 좋은 거. 좋은 주식 갖고 계시고요. 네. 법률땡이님도 막 이런 이걸 갖고 계시는 거 정도 하면 이분도 지금 뭐 플렉스 하신 분 지금 뭐 힐링 방송뿐 아니라 네. 지금 테슬라를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1만 슬라 테슬라님께서 네. 네. 드라마나 예능보다 더 재미나요. 플렉스 방송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막 붕떠 계시면 안 돼요. 이렇게 수익이 좋을수록 딱 차분하게 과연 내가 제대로 된 기업 가치 평가를 하였는가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지금 포트에 찍힌 뭐 100% 200% 수익률에 절대 붕 뜨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와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짜 오늘 대단하시고요. 아까 네. 300% 뭐 200% 나셨다고 얘기했는데 네네. 제가 이 말씀만 꼭 드리고 싶어요. 아까 그냥 농담삼으로 그분한테 죄송하지만 플렉스 방송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제가 본 의미는 뭐냐면 그분이 왜 300% 200% 버셨냐를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 분이 다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안 보셨기 때문에 300% 200%까지 갖고 계신 거예요. 모든 화도 마찬가지거든요. 팔고 싶죠. 절대 많이 자주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 같이 하다가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계속 안 보시는 것이 오히려 돈 버는 시기예요. 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안 보더라도 미주얼 고주얼은 매일 보셔야 여러분. 그걸 아침 보니까 상관없죠. 예. 오전에 보니까요. 저희가 뭐 매일매일 같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니까요. 미주얼 고주얼은 매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밤 뉴욕 증시 체크 포인트 확인해 볼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파월 의장직이나 이런 건 있었고요. 중요한 건 스플렁크나 지스케일은 이제 해킹 관련된 보안 회사잖아요. 맞죠, 보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종목 발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코스트코 몇 번째예요? 아, 이거 몇 번째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네.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도 특별 배당급. 네, 어제까지 말씀. 어제까지 그러니까 우리 월요일 날 강의하면서도 네, 말씀하셨죠. 이거 오늘 밤까지 하시면 배당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조심스럽잖아요. 받으면 혹시 배당 받은 다음에 배당만 떨어지면 어떡하냐, 많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게 그래서 과거 사례까지도 다 설명드렸는데요. 정확하게 지금 여러분 화면 영문 보시면 1.3% 정도, 1.18%가 떨어졌을 겁니다. 네. 절대 가격 대비 떨어졌거든요. 391.77달러로 끝났는데 네. 시작은 381, 정확하게 10달러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종가가 388이 나왔습니다. 코스코 갖고 계신 분 100%? 지금 배당에 따라서 돈 버셨다라는 거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겠고요. 네네. 저희가 8월 30일부터 해갖고 수차례 했는데 20% 가까운 수익이 났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네. 사셔도 좋다고 해서 본부장이 올리셨네요. 오늘은 뭐 본격 축하 방송이네요. 예, 본격 축하 방송, 본격 힐링 방송, 예, 미주알 고주알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잠깐 공지드릴 말씀이 있는데 내일과 모레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상 내일은 이제 방송을 화상으로 연결을 하고요. 네. 우리 김 팀장님은 스튜디오에서 2번 생중계 방송으로 미주알 고주알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주알 고주알 이 시간에도 US 스탁의 이항현 교수 또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